좋아. 니야, 어 이거 없어지는 블록이었어? 검정 색깔? 이야, 잘 만들었잖아. 잠깐만, 이거 또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이야, 완전 타워야, 완전 똑같은 타워. 조심해, 드루키. 이거 돌아간다! 아, 죽었어! 어, 하지만 또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빠른 진행. 빠른 진행까지. 이야야야야, 나 또 돌아간다! 아, 요르르, 요르르 또 죽고 짜증 부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봐. 아이고! 와, 요르르, 무슨 비명 소리야! 아, 요르르는 맨날 죽어, 어떡해. 아, 이거는 맨날 여우님이 방해해서 그래요. 이거 요르르, 이거 요르르 때문에 세이브 포인트 만들어줬나봐. 어, 리아가 그래도 체크 포인트 만들어줬어. 아,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쉬운데? 이거 살짝만 스쳐도 죽네요. 되게 민감한 녀석이야, 이 녀석. 아. 좋아, 이거는 그래도 저는. 제작자도 죽었어요. 아, 이건 쉽죠, 그래도. 제작자가 못 와요. 이거 아무래도 요르르는 이거 이 맵이 끝날 때까지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5분 뒤에 요루루의 미래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루루? 아!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맵 신고할 거야. 신고하고. 딱 보이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갈게요. 한번 가보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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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잠깐만. 이거 왜 여기 똑같죠? 아까 처음이나? 이거 복사한 거 아닌가요? 만들기 들켰군요. 만들기 귀찮게 귀찮아서? 들켰군요. 어떻게 알았지? 자, 다음 중 더 맛있는 것은 짬뽕, 짜장면. 짬뽕이지. 난 짬뽕파. 아, 아, 짜장면이지. 짜장면이야? 요르르 왔다. 요르르 왔냐? 헐. 왔다. 잉여맨의 소울푸드는 가지무침. 배우리. 김리아의 입술. 이거는 나 진짜 좋아하거든. 오. 이건 김리아의 입술이지. 는 뻥. 가지무침을 좋아한다고? 나 안 좋아해 가지무침. 내가 볼 때 귀찮아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임. 댕댕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 대 가지무침. 이거는 가지무침이지. 너 회오리는 거 다 봤어. 아니 회오리를 하면 어떡해. 아. 자, 좋다. 엔딩이다. 응, 끝났어. 다음 거 보러 가. 야, 요르르도 엔딩 맞냐? 대단한데? 와, 담요 오는 것 봐. 야, 나 아까 거기까지 갔는데 저기서 떨어지니까 맨 처음 체크포인트로 이동했거든. 아이, 많이 봤네. 넌 떨어져. 어떻게 한 거야? 아, 편집한 거야? 그렇지. 한 번 더 떨어뜨려. 난 떨어져라. 어림잡지. 넌 떨어지냐? 그럼 어림잡지? 자, 좋습니다. 그럼 나가서 한번 따봉을 좀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이 맵의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따봉 빼겠습니다. 저도 따봉. 저도 따봉. 네, 뺄게요. 주차 뺄게요. 구독. 다음 거. 오케이, 댕댕이 거 보지 뭐. 댕댕이 거 모두 와주시고요. 댕댕이가 받는 건 뭐죠? 이거 뭐 외계 행성인가? 아니야, 나는 리아의 상상 속을 표현해봤어. 자, 어쨌든 댕댕이 한번 점프 해볼까? 출발! 그래. 야, 이거는 행성인가 봐. 화성 같은 건가? 이거 지구 이거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 오. 이거 뭐야? 이거 곰발바닥인가? 곰발바닥? 조심하는 게 좋을걸. 곰발바닥. 아! 다음은 한 방에 죽고 말어. 이거는 실수하면 죽네. 아. 나약한 녀석들 여기도 못 얻는구만. 헙! 죽어버렸어. 헙! 아니 어떻게 저기도 못 깨는 거지? 아니 여기가 어디야? 저 댕댕이는 비아바람 멈춰주시겠어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못해서 그만. 상상. 아하!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죄송한데? 이거요? 바닷가에다가 안 죽는데? 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이거 완전 곰돌이를 그렸네요. 리아의 이 정열적인 눈이 보이십니까? 아, 이게 리아야? 당연하죠. 리아 눈이 불타고 있어. 야, 이건 뭐야? 이 앞에 있는 건 뭐죠, 도대체? 이제 리아의 상상 속. 뭘 리아는 해조광이 될 건가 봐. 이게 뭔데?
리아의 뭐야? 상상 속 바다에서 레이저가 막 오는데 뭐 니고 네 김리아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다? 아 이거 알겠네. 이거 갈비뼈야. 이건 파도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요루루가 계속 못 오는데 갈비뼈 부러진 거 아니야? 점프해 바다가? 김리아님 머릿속에 거부 반응 있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아 정말. 왼쪽도 보면서 가라고. 촛 깨지 말고. 아 뭐야? 저기 상어가 저게 뭐냐? 괴물이야 괴물. 아 괴물을 리아가 무찌르고 있네. 하고 있다. 아 도대체 뭔데? 태양색. 아야야 뭐야? 리아가 지금 바다 속에서 파도를 무찌르면서 가다가 이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구만. 그치. 여기가 파도 속이구만. 아니 그걸 죽네. 아 여맨아 뭐해? 급했어. 얘들아 진짜 못한다. 바로 누나. 선생님도 거부 반응 있는 거죠? 아니 난 다 왔는데. 망치 좀 하세요. 나 좀 급했을 뿐이야. 으짜. 왔다. 어? 왔군. 와 여기는 리아 제국이야. 옆에 병사들 좀 봐. 야, 그러니까 리아 제국이네. 얘들아 일로 와봐. 리아, 어디? 아 저 리아 앉혀놓고 아래 빼려고 했는데 불러. 아깝다. 아, 자 어쨌든 댕댕이 거 잘 봤고요. 아 야.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할 직접 만든 점프맵은 미오 맵입니다. 맞습니다. 미오는 어떻게 지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누구나 깰 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죠 이거 냉장고인데 이거 입구가 냉장고인데? 아 요루루 부담스럽잖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아, 문이 없어서 그만. 냉장고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뭐야 리아 캐릭터가 있네요. 큰일이야. 미오 공주님이 사라졌어. 공주님을 찾자. 알겠습니다. 스토리 맵이네요. 스토리 점프 맵. 아 이거 사라진다. 사라지는 맵이. 어 빨리 안 되면은 죽는구만. 어 너 사라지는 계단. 긴장감 넘치고요. 미호 걜 왜 찾아. 앞으로 갈 생각이야. 엥 그래 힘내. 어 강아지 뭐야. 강아지. 섬뜩한 강아지를 넣었어요. 아 저거 뭔데. 섬뜩한 댕댕이에요. 아 오케이. 미호 공주가 납치됐으니까 찾으러 가보죠. 아무래도 이 나쁜 강아지가 납치한 것 같죠? 뭐야 이거 사라지는데? 빨리 안 가면은. 사라진다. 어 여기 요루루가 있어요. 저 앞에 뭔가 있어. 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귀신이 있을 것 같아. 딱 봐도 별것도 없겠지. 어! 뭐야? 저 앞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건데?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 오! 귀신 얼굴이 쫓아오고 있어! 도망가야 돼! 헐! 뭐야? 야 저거 뭐야? 무서워!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대단한데? 아 타이밍 맞춰서 잘 나가야 돼. 아 저기 앞에 입구가 있네요. 자 지금이다! 아 뭐야 이거 뭐야! 깜짝 놀라! 이거 고양이 얼굴이! 완전 귀여운 고양이야. 그냥 넣어봤어. 안 죽나? 안 죽네? 뭐야? 그냥 귀여워. 어? 텔레포트 됐어. 헐. 쥐는 데가 있어. 아 미호님이요? 아까 저쪽으로 뛰어가던디. 납치요? 혼자던데. 무슨 말이지? 납치가 아니라 혼자 걸어가고 있었대요. 어 이거 미호가 납치가 된 게 아닌 건가? 납치가 된 건가? 왜 혼자 있는 거지? 되게 궁금한 걸 스토리가. 빨리 가볼까? 얘들아 그런 오비 실력으로 어떻게 구하러 가겠다는 거야? 아 댕댕이님 비아바람 멈춰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걸 못한다 하지 뭐라 해! 아 뭐야? 나 갔는데 죽었어. 좋아 가보자. 아 할 수 없어. 아 힘 좀 내봐 요루루. 할 수 있다 없다.
야, 너희 할 수 있어.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신고할게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어려운 거 없는데. 아, 이거 신고하겠습니다. 여기 침 흘리는 거 만든 사람이 누군데? 아니야, 그거는 좀 심하긴 했어요. 아니야, 이거 깰 수 있었어. 내가 깨봐서 만든 거긴 해. 아, 아, 아! 아차! 됐다. 뭐 없다. 깼다. 후. 요, 지금 다 왔죠? 요르르가 아, 왔어요. 아, 요르르가 왔구나. 어려워요. 요르르 갑니다. 손발이 나가서 앞으로 가는 손발이 조금씩 누르고 거기서 검은 손발이 거기서 검은 손발이 잠깐만. 아, 여기서 내가 가는 손발이 말고 저기 위에서 약간 끝에 간 다음에 뭔지 알지? 모르는 거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럴까? 그럼 어쩔 수 없죠. 공주는 우리끼리 구하러 가죠. 잘 부탁드려요. 네. 자, 뭐야? 미호가 날 밀치고 방금 전에 어디론가 갔어. 가짜 버튼들 속에서 진짜 버튼을 찾아서 쫓아가자. 아, 그러니까 이게 가짜 버튼 있는 거 같죠? 이건가? 아, 찾아봐 얘들아. 아, 이게 버튼 찾는 게임이야 이게? 이건 버튼 찾기 구역이야. 버튼은 흙이 있는. 아, 버튼은 흙이 있는 거래. 흙에 있어 버튼은. 그거 같은데. 흙 어딘가에 있어. 찾아봐. 아, 여기 이 어딘가에 버튼이. 어, 이거다. 초록색이다 이거. 아닌가? 아, 죽었어. 저 파란색이다. 파란색. 야, 저 파란색 버튼 아니야 저거? 아! 저 어디야 어디야? 오, 아닌가? 어디 어디 어디? 어, 이거 못 가네. 갈 수가 없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어, 야, 요르르 왔어. 요르르가 왔어. 요르르 여기서 버튼을 찾아봐. 어, 나도 구하러 왔어. 야, 요르야, 여기 버튼 체크포인트 누르고 찾아. 그래. 체크. 야, 얘들아, 버튼이 어디 있을까? 야, 나 찾았어. 이 아래. 오. 와, 찾았다. 버튼 찾았다. 와. 자, 여기 스토리가 있네요. 미호가 햄버거를 먹고, 아, 배불러. 두루루루. 자고 있어. 자고 있네? 미호. 미호는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잘 있었고 모든 건 리아의 장난이었다. 리아가 거짓말 친 거였구나. 들켰다. 아, 리아가 미호님한테 공주님이라 한 거네? 그치? 공주님이라고 생각했나봐. 오케이. 내가 입구로 나가기 버튼도 공주야. 만들어줬어 얘들아. 자, 오케이. 오케이, 신고할게요. 신고요. 왜냐면은 자기 본이라고 부르게 했으니까. 자기 본인을 공주라고 부른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니 본인이 만들어 놓고. 아, 저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피오나 공주님 거예요. 잉여맨. 자, 어쨌든 이렇게 잉여맨의 블루 점프 맵 그리고 미호의 공주 구하기 점프 맵 그리고 댕댕이의 이상한 나라의 리아의 상상 속 네 점프 맵 그리고 리아의 깜찍발랄한 타워 퀴즈 타워 그 요루루의 탈모 이거 가서 신고해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신고할게요. 일단 신고하고 볼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접 네 점프를 만들어 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